미국의 기술 지상주의자들은 말한다.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은 기술이 없어서 앞으로 마땅한 직업을 찾기 힘들 것입니다. 아마도 패스트푸드점이나 신발가게 점원으로 일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문학적 소양이 외면당하는 현실을 빗댄 대한민국 신조어. 인구론. 인문계 졸업생 90%가 논다. 문송. 문과라 죄송합니다. 인문계 전공은 취업하기 힘들 거야. 기술이 경제를 주도하는 오늘날. 괜찮은 직업을 구할 수 없을 거라는 전망 때문이다. 인문계는 불안하고 이공계 직업은 안전할까? 혁신의 아이콘으로 열풍을 일으켰던 스티브 잡스의 경영 철학은 인문학적인 소프트 파워다. 학창 시절에 수학과 과학은 물론 철학과 문학에 심취했던 스티브 잡스. 캘리그라피 수업을 듣고 글씨체의 역사성과 예술성에 반해 글씨체를 고를 수 있는 최초의 컴퓨터 매킨토시를 만들었다. 글로벌 시장에서 애플의 성공 배경은 소비자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하는 애플 감성. 애플의 간판인 아이폰의 차별화 서비스 시리는 인문학적인 감성과 기술이 융합된 작품이다.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 애플의 DNA에 있습니다. 그 기술이 인문학과 결합될 때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크버그. 그는 엑시터 아카데미에서 인문학을 전공했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라틴어, 그리스어, 심리학을 공부했다. 그의 인문학적 지식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통찰해낼 수 있게 해주었다. 그 결과 페이스북이라는 걸출한 기업이 탄생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역사와 문학을 전공한 유튜브 CEO 수전 워치치케. 순수 예술을 전공한 에어비앤비 창립자 조 게비아와 브라이언 체스키. 아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의 마윈도 영어를 전공했다. 수많은 기술 모범 사례들이 질문의 방법과 사고를 가르치는 인문학 교육에 뿌리를 두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고대사 정치 이론과 러시아 문학을 공부한 스콧 하틀리. 대학교 졸업식 때 스티브 잡스의 졸업 축하 연설을 듣게 된다. 끊임없이 갈등을 내고 끊임없이 바보가 되십시오. 그는 결국 구글, 페이스북을 거쳐 벤처 캐피털리스트가 되었다. 기술쟁이에게 수많은 기회가 있고 수요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더 많은 툴박스를 제공할수록 인문학 프로그램이 가르치는 것들이 차별화 요소가 됩니다. 인문학 전공자가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기에 놀라운 신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걸까? 아이들을 잘 교육하며 해로운 행동을 교정하는 일.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빈곤을 퇴치할 더 좋은 방법을 찾는 일. 또 보건 의료를 개선하고 비용을 낮추는 일.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일. 기술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제품과 서비스에 더 많은 인간적 속성을 부여하는 것.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자연과학의 기술과 인문과학의 상상력을 융합하는 것이 필수다. 파괴적 기술 혁신은 세상을 바꾸지만 그 기술을 만드는 것은 인간의 창의력이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비즈니스.
인공지능 시대를 장악하는 통찰의 힘.